숲이 아니라는 실을 사용할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옆면으로 좀 넓은 실이에요. 근데 뜨는 데에는 전혀 불편한 부분이 없는 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볼 거고요. 바늘은 4mm 코바늘 갖고 사용을 할 거예요. 실의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보시면 가방의 바닥 부분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가방의 안쪽 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매듭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마커가 걸려 있는 19개는 두 코씩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. 뒷부분에 자투리 실은 이렇게 뜨면서 감춰주시면 돼요. 저렇게 해서 두코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코두코한코두 코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. 한 코, 두 코, 뜨고 나면 한 코로 끝나거든요. 한코 뜨고, 다시 마커 빼내고, 그 다음부터는 두 코씩. 자, 이렇게 해서 코를 다 잡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이 부분에 마커 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실을 조금 길게 빼내세요. 그리고 첫 코에 바늘을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실을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. 이 부분이 예쁘게 연결이 돼요.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실을 당겨주시면은 이 실은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. 바로 체인 하나, 둘, 셋. 체인 3개 하고 나서 실 감은 다음에 바로 밑에 코에다가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. 체인 3개 하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했어요. 그리고 나면 다시 실을 감아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, 두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또 같이 해주시면 돼요. 다시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. 자, 이렇게 해서 한 코씩 건너뛰면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쭉한 바퀴 해주고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뜨고 나면 체인 하나, 둘, 세 번째. 자,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연결하면 되는데 빼뜨기로 연결하지 마시고요. 짧은 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.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체인 두 개를 더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 코, 두 코, 세 코가 만들어지거든요. 이렇게 기둥코로 세코 세우고 다시 밑에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. 저렇게 해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한 거예요. 그럼 다시 이 부분에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두 개.
다시 무늬하고 무늬 사이에 황길긴뜨기 두 개. 가방의 높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까지 뜨면 되는데 저는 24cm 정도 가방 높이를 떴어요.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 이 상태에서 실이 남아 있으면 같은 색 실로 가방끈을 만드셔도 되고요. 기성품을 사서 연결하셔도 되는데 저는 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. 그래서 50cm 색상을 맞춰가지고 두 개를 잘라놨고요. 끝에 부분은 라이터로 약간 풀어지지 않게끔 그을려 놨어요. 이렇게 해놓고,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해서 가방끈을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바늘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.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, 그 전에 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 안 하고, 짧은뜨기단을 조금 더 떠주고,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할 거예요.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.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체인 하나 하고,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. 그리고 나면은 짧은뜨기에 첫 코니까는 마커를 이렇게 걸어 놓을 거예요. 만들고 나서 짧은뜨기 두단 떴고요.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첫 코에다가 빼뜨기. 자, 가방의 양옆에 중심 부분에서 양쪽을 똑같이 마커를 붙여놨어요. 마커를 해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방 끈을 연결할 위치거든요.